네,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맡고 있는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1대 32대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을 지내서 이 워싱턴은 제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워싱턴 동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도 더욱 번성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자로서의 경험과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회장으로서의 경력이 현재 재외동포협력센터장으로서의 역할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저는 그 재외동포 정책은 순수하게 그 정책만으로 승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750만 재외동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이 그분들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북돋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81년에 워싱턴은 이민을 와서 2013년까지 32년을 워싱턴이안으로 살았습니다. 또 2003-4-5-6에는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을 지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을 거치면서 또 우리 워싱턴 동포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성원으로 인해서 지금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2014년부터 17년 말까지는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재외동포 출신으로서 최초의 재외동포재단 임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750만 재외동포들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항상 연구하고 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장으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지금 현 정부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재외동포 이슈인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북돋우기 위해서 저희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초청 연수 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즉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차세대 재외동포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미국만 해도 이제 2세로에서 넘어가 3세의 세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에서 왔지만 코리안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들이 과연 누구인가, Who am I? 하는 그런 정체성의 어떠한 혼란, 혼돈을 겪고 있는 지금 이때 그분들을 서울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정체성, 즉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의 피를 가졌으니까 당신들도 한국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그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고 저희들이 항상 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외동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나 무슨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도 재외동포 차세대가 3세로 넘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CIS 고려인 동포들은 4세, 5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조선족 동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700만, 750만 재외동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 해외에서 살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돈,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 다행으로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즘 K-POP, K-푸드, K-컬처가 전 세계에 커다란 유행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초청하는 이 청소년들하고 지금 초청하는 청소년들하고 그분들의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들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던 학생들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무나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본인들이 열정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약 7월, 8월에 한 2,000명의 15살부터 25살, 즉 15살에서 18살까지의 청소년, 19살에서 25살까지의 대학생 그룹을 약 2,000명을 6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모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75개국에서 한 2,000명이 왔으니까요. 그 재외동포가 한 가족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네갈 같은 데서 온 여학생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세네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냐니까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부모님은 한국말로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전 세계 6위 국가 이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는 이러한 타임이야말로 저희들이 제동 때 2세, 3세, 4세, 5세들에게 그분들의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이 초청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년에 5만 명을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하마스하고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살아보지 않은 청소년들이 총대를 메고 이스라엘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야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재외동포 협력센터도 이제 초청연수 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저희들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최소한도 200만 300만 전체 재외동포 숫자로는 750만이 되지만은 15살부터 25살 저희들이 연구해본 결과 고 에이지가 한번 뭔가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에이지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이지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너희들의 부모님,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들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인 2세와 3세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현지 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정책이 그겁니다. 즉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분들이 자신의 거주국에서 거주국의 1등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그 재외동포 정책입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는 그 청소년들 특히나 대학생들을 본국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또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떻다는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해서 그들이 커서 자라나서도 그들의 거주국에서도 1등 시민이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저희 대한민국에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중심적으로 추진할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 이제 완성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을 모국으로 가능한 한 많이 초청을 해서 이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 가슴 한구석에도 내가 I'm Korean 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저희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큰 앞으로의 비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는 2024년에는 2,4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2,800명에서 2028년에는 저희들의 목표를 6,000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든 일이 이 청소년이나 대학생도 여름방학 동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6,7,8월 동안에 6,000명을 모국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교육문화센터가 완성이 되면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한글학교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도 모국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문화센터를 기본으로 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연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재외동포 재단이 이제 해산이 되고 재외동포 청과 또 청의 산하기관의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750만 재외동포들 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께서 박수 쳐주시고 힘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여기 2003년, 4년, 5년, 6년 이 자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인회장으로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벌써 20년 전이네요. 여기 계신 워싱턴 동포 여러분들이 워싱턴 한인연합회에 기대하는 그런 게 컸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께서 힘을 주셔서 제가 본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재외동포 정책 또 재외동포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여기 워싱턴에 계신 모든 워싱턴 동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